필리핀인지 전통으로 손으로 한번 밥 먹는 체험. 필리핀인지 전통식은 손밥이라고 있어요. 손밥이라고. 네,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해요. 배고프시죠? 뭐라도 지금 뜯어먹을 판이야 지금. 많이 고파서. 블로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음식을 준비했어요. 최고급 뷔페. 최고급 뷔페. 진짜? 네. 아까 유럽 바로 화장실. 불꽃 같은 데니까 뭐 닭백숙 이런 거. 여보세요? 잘한 거지. 여기 뷔페 보이죠? 뭐야? 제가 이제 준비한 뷔페. 배고프니까. 진짜? 네. 이게 뭐야? 이거 먹는 거야? 이게 이제 부들바이트. 대박. 부들바이트. 원래 필리핀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 날씨 있는 분들께서 날씨도 너무 좋아요. 기름장을 다 떼고 이게 뭐야? 다 같이 즐기면서 먹자. 그래서 그 전래된 부들바이트인데 필리핀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면 친척들이 다 모이면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손으로 먹어요.